세계 공통어 에스페란토를 사용한다면 네. 얼마나 이 세계 평화가 올 것인가, 그런 염원 속에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네. 또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예요. 인공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맞춘다고 모였어요. 근데 막상 모였는데 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네. 운수의정을 나누긴 나눴는데 지금 여기 이 연습을 하려는 것 나누지 못하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웃음꽃을 피워서.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살루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살루톤. 네, 아, 감사합니다. 원불교의 에스페란토를, 네.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원불교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원불교에 도입을 하고, 네. 원불교를 에스페란토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세계 교화에도 좀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모임을 네. 계속 발전시켜 나왔던 겁니다. 국제 선방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페란토가 있다라 에스페란토 모임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네.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온불교 에스페란토 국제 선방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90차 세계대회라고 써져 있는 90차 세계대회. 네네 파카쿤시도 대 옴블리스모. 그러니까 온불교 분과라고 하고 밖으로 세계로 사회로 미래로 이 좌산 종보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표어 위에 적혀 있고요. 네. 세계인들에게 종보사님 법문을 대독을 해드리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뒷국지만 나와 있네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차 국제선방인데요. 네. 이때는 온강대학교 대학법당에서 선실에서 이렇게 찍은 단체 사진이네요. 네. 이때 중국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중국인들도 오시고 그 저기 오른쪽에 스님 한분 계시죠? 네. 예, 이 스님은 에스페란티스토면서 불교 방송국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 그래서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로. 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방송국을 견학을 하고 네. 싶다고. 그래서 익산에 있는 오늘 방송국 견학을 하시면서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교에 대한 강좌를 여기서 강의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중국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네. 아래 오른쪽 세 번째죠. 네,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분이 종보사님, 저희는 익산에서 하면 꼭 종보사님 만난, 배아라는 시간 네.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종보사님을 뵙자마자,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던지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꼭 전생에 저희 아버지 같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 해도 되나요? 말씀 가운데 해주세요. 또 가보루 박사가 있는 가보루 박사님. 가보루, 헝가리 분이신데. 헝가리 분이신데, 네. 저 가보루 박사는 9차
한 8차부터 8차 올해가 8번째예요. 국제 선방을 빠지지 않고 8번째 올해까지 8회를 참석을 하신 분인데 그 해마다 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국제 선방에 참석 뒤부터 해마다 오시네요. 안 빼놓고요. 국제 선방을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어느 행간 두 번도 오셨어요. 네. 그래, 그래서 그때 중보사님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1년을 여기에서 국제선방에서 3박 4일 동안 받은 충전된 그 기운으로 1년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지면 다시 그 한국에 와서 다시 여기서 충전을 한다 하면서 옴불교를 헝가리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관지에도 카톨릭 기관지에도 소개를 하고 의사협회 기관지에도 이렇게 기고를 하고 해서 옴불교 홍보 대사세요. 네. 가보루 박사님. 예, 예, 가보루 네. 박사. 가보루 박사님께도 박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국제훈련원이에요. 국제마음훈련원 영광에 있는. 그래서 국제마음훈련원이 그 개원이 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훈련을 났어요. 그래서 12차 때네요. 보니까 그래서 애국인들과 여기는 지금 외국인보다는 내국인들이 많네요. 저기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초록색 넥타이가 가보루 박사예요. 여전히 계시네요. 예, 예. 가보루 박사님. 저분. 혼자 이렇게 가보루를 들고 계시네요. 항상 저렇게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전통 우리 국제선방에서는 그 나라에서 상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탈춤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소고놀이도 하고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보루 박사님께도 밥상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 밥상을 자주 드립니다. 한국에 짜장면을 좋아하셔요. 아, 진짜요? 한국에 오시면 검은 국수. 아, 검은 국수라고 하신대요. 2,500원짜리 많이 좋아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 사진 준비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익산 청부에서 익산시에서 행사하는데 이제 대각교 계절 바로 전야 그 행사예요. 아하데이. 그래서 그 아하 하면은 그 깨침. 아하 해가지고 그 깨치는 그 데이라는 것으로 대각교 계절 기념 행사인데 이제 그때 이 스베카 교부님이 저 부스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전부 거기다 벽에다가 삼면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이제 카세트 테이블 틀어놓는 거예요. 뭐 아보쪽부터 해서 쭉 그 책이 있는데 그 CD를 틀어놓고 들어가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해주고 사진 보고 설명해주고 하면은 그 저기 이제 학생들 원녀고 원녀중 이런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 교무님이 맨 오른쪽에 장진수 교무님 현재 원광대학 계시고 그 옆에 추도혁 교무님 그리고 이제 왼쪽에 스베카 교무님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사진 찍을 순간에 이제 안 계셔가지고 못 찍었죠. 학생들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모두 저희가 봤습니다. 추억들이 막 떠오르시죠. 그때 당시 이렇게 사진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 또 소중한 도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함께 출연은 못 하셨지만 늘 함께 하시는 아주 귀한 인연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그 가장 큰 공로자 모두 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그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저희가 그 정의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최정예죠. 스스로. 근데 이 네 명 외에
그 네 분이 더 계세요. 어. 그래서 이 8인조가 모여서 아. 모든 행사들을 네. 예,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 네 분이 계셔서 그 네 분을 저희가 네. 각각이 소개를 해 올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예. 딱 맞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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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뭐 아홉 분이신데 한 분 빼고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예. 예. 아. 예.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중에서 온무님, 네. 예, 온무님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 올리려고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자주 등장을 하셨는데, 리투아니아에 지금 현재 사세요. 어. 30년이 넘으셨어요. 네. 리투아니아에 사신 지. 그래서 붕산 최보광 온무님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그 현재 온불교 교정원 국제부에는 그 25개국어로 된 교서가 정역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에스페란토로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불조여경, 성가, 애전, 교사 해서 7대 교서를 에스페란토로 정역을 하신 분이 온무님이세요. 최보광 온무님. 네. 그래서 7대 교서를 다 이렇게 정역을 한 언어는 영어하고 에토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에스페란토어로 된 그 교전을 보고 다른 이들이 이걸 교전을 보고 다시 재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회장님이 잠깐 소개를 하셨었는데 이제 에스페란토어가 교량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거를 보고 교량어로 나왔던 게 다시 9개국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25개국어 중에 9개국어 10개니까 10개국어가 에토어로 인해서 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에스페란토가 그 온불교에 끼친 공헌 그리고 최보광 온무님이 끼친 공헌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최보광 온무님의 보포가 붕사님으로 나왔어요. 네. 이 붕은 새 붕인데 좌산 상사님이 보포를 주셨거든요. 이 붕은 봉황보다 한 단계 위래요. 그래서 날갯짓 하나를 펼치면 온 우주를 덮을 수 있는 새다. 그 새가 바로 붕새다. 해서 호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론대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책들을 그 교전을 번역을 해 주신 공로를 높이 쳐서 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세계대회를 다니다 보면 저희 선방 그 온불교 분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괜찮다. 교도로 인도할 만하다 해서 제가 교전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온무님한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온불교를 소개를 하려고 제가 다가서면 이미 온불교 교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불교 분과를 열었을 때 그 많은 이들이 찾아왔는데 네. 이미 온무님이 작업이 다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초 작업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리고 온무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세요. 네. 에스페란토계에서. 계에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온무님 이야기하면 네. 모두 다 그 미담들 쏟아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불교 교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온무님이 또 그 부인, 리투아니아 부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음악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비다라는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가 번역을 할 때 이 또 음악 선생님이 운율을 또 잘 알고 이러니까 네. 에스페란티스트예요. 또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온무님이 꼭 여기 나오셔야 되는데 네. 정말로 30여 년 동안 정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산종사 법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성현의 말씀을 번역을 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정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나 대종경 이런 교서들은 정역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정역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어머님이 정말로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네.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네, 보고 계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분 소개가 됐고요. 네, 네 이제 한 분. 우리 범타원님께서? 네, 저는 네.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편지를요? 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에스티마타 영사님. 에스티마타가 에스페란토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영사님. 영사님은 훈타원님의 권유로 회가부 연세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과 비전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족한 저희들은 과연 말씀대로 될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어서 영사님의 본의가 믿어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영사님, 영사님의 교화 의지가 그리 높은 줄은 대만 1호 교도인 아벤고 박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벤고 박사는 그런 영사님의 정성을 잘 받아들여 원불교인들보다도 더 원불교 교리를 연마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불교 예전으로 의식을 주관할 수 있음을 작년 국제선방에서 세계인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지요. 이렇듯 영사님의 노력과 정성에는 기쁨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원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고 계시니 저는 그대로 영사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영사님,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셔서 저희들의 지도를 계속하여 주시고 훈타원님과 함께 다복한 여생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편지 이제 은타님께 주시면은 가져다 드리실 거예요. 아, 전해주세요. 네, 네, 전해주세요. 네. 아유, 제 마음도 같이.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크시죠? 네. 그럼요. 네. 철 안 들었을 때 철들게 해주셨던 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편지 읽어주시는데. 눈물 나네요. 아, 그러면 눈물 조금만 이렇게 감추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홍성조 회장님이 먼저 예. 네, 해주실까요? 네.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선방이나 저희 회에서 하는 커다란 행사들을 네.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이렇게 8분 정도가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중에서 4분만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네 분이 제외가 됐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제외된 이 분은 네. 구력이 짧아가지고 제외가 되신 분이세요. 네. 사실 여기 충분히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정말 좋은데 교당 구력이 좀 짧으셔가지고 그분에 네.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그 젊은 시절부터 에스페란토를 배우셔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대기업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에스페란토가 너무 좋아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시고 지금까지 전생을 에스페란토를 위해서 희생 봉사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에스페란토 문화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사무실을 챙겨놓고. 네. 에스페란토 보급 활동에 일단은 엄청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 5월 달에 300기 기념식을 했으니까 300번의 초급 강습을 한 거예요. 네. 한 번에 5명씩만 나왔다고 계산해도 1500명 이상이 배출이 된 거죠. 네. 우리나라 에스페란티스토의 산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활동도 하시고 나라마다 에스페란토 협회가 있는데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에서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의 회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 이사로 계세요. 그 이사도 한 번 하시고 연임이 되셔가지고 또 일하시고 네. 아시아 에스페란토 협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카엠이라고 네. 거기 위원장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에스페란토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저명 인사이십니다. 그분이 저희 그 원광대학교에서 한국 대회를 마치고 네. 그리고 당신이 회장을 마치면서 저희 원불교 교도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희 그 선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해온 에스페란토계에서 원불교인들이 에스페란토 대회 때마다 분과활동도 하고 또 그전에 그 이전에도 원불교인들이 에스페란토를 공부하고 같이 합숙이나 이런 곳에 참여하면서 보였던 모범된 행동들 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아 나도 종교를 믿는다면 원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서원을 평소에 심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회장을 마치시고 결단을 내리셔서 원불교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력이 짧기 때문에 여기는 못 오셨는데 네. 이름은 이중기 아. 원장님이시고 그분이 네. 이제 우리 교단에서 특히 에스페란토하고 원불교를 위해서 하셨던 업적을 보면 일본의 오모토 종교하고도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오모토에서 오모토 교인으로서 에스페란토를 하신 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많이 있으셨는데 네. 그 인연들을 전부 원불교와 연결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청년들, 그러니까 어른들도 물론 좋지만 청년들이 앞으로 주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회에 네. 이 양쪽 종교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합심하고 같이 합력해서 일도 좀 하고 네. 그런 모임을 주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저희 청년들이 한 10여 명 가서 모임을 가졌고 또 그쪽에서 와가지고 또 모임을 한국에서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 모임도 주선을 하고 연말이면 오모토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 원불교인들 특히 오순모 선생님을 거기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비방송용으로 대빵으로 모시고 이제 선생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 참석 또 단장이 되셔가지고 네. 이끌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런 일도 하시고 당신의 그 해박한 또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 선빵이 열릴 때마다 네. 해외 홍보의 최고입니다. 수은 갑이지요. 저희들이 국제 선빵이라고 이름은 국제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네. 막상 홍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 대회에 가서 국제 선 우리들이 원불교 분과 활동을 할 때에도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오시거든요. 네. 그런 안내할 때에도 인맥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최부강 원로님이 많이들 하셨는데 네. 여기 이중기 원장님도 만만치 않게 동원을 하셔서 네. 국제선빵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셨고 특히 아까 그 가브로 박사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분도 일찍이 일본에 가서 당신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가브로 박사가 한국을 정말 오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헝가리의 공산권에 계시면서 서방경제를 공부하신 1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중에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비약적 발전 이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을 오고 싶었는데 헝가리가 그 당시에 공산권이었어요. 네.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못 오시고 있다가 이종기 원장을 또다시 만나서 세계대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헝가리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겁나 가겠다. 그래가지고 선빵에 덜렁 오신 겁니다. 네. 그렇게 선빵을 위해서 동분서주 자기 인맥들을 다 동원하셔서 많이 도와주신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에스페란토 초급 강습하시고 중국 강습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네. 꼭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못 모셔서 오늘 감사의 인사를 겸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꼭 모셨어야 되는데 아쉬우시죠?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그분들만 또 한번 모시세요. 아, 아니면 이 여러분 사이사이에 이렇게 네. 그림으로 넣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훈타원님 좀 진정이 되셨나요? 네. 아, 네. 자, 그럼 마지막 한 분 남으셨습니다. 네. 훈타원님. 저는 이제 저의 에스페란토 연원이기도 한 네. 한숙희 교도를. 아. 마음을 담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아, 편지를 또 네. 써오셨네. 영상 편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타원, 이 아침 화단에 핀 구절초의 보라색 꽃잎을 보며 청초한 그리고 순박한 크리스탈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혈연과 법연으로 지중한 인연에 한 가지 더한 에스페란토와의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신우 올케가 되어
만난 지 많은 세월을 에스페란토와 함께 했네요. 처음 아무것도 모른 채 핀란드 세계대회를 따라 나선 용기가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커다란 홍보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는 사심 없는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 안는 큰 사람이며 고마운 도반이지요. 10여 년 전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을 때 합천에서 익산까지 매주 혼자서 밤운전을 해가며 아버지를 뵙고 원광대 에스페란토 강의를 들었던 그 정성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그 시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지금까지도 감사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육남 일녀의 장녀로 솜씨 좋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하여 선빵마다 녹두, 빈대떡, 떡국, 김밥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잊을 수 없는 한국 음식 문화를 선보였던 실력으로 주변인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고 친화력이 뛰어나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하였죠. 가는 곳마다 강좌를 열어 부산, 진주 등 수많은 애토인들을 발굴해내었고 그 중에는 원불교 교도가 된 분도 계시고 세계대회 국제선빵에서 역할 등 그 공적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운과 함께 한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갑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며 이루 다 바라지 못한 사연들은 서로의 마음으로 잊고 나누며 잘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탈로. 네. 아. 대단한 분이세요. 네. 오늘 출연은 안 하셨지만 지금 네. 옆에 같이 계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네. 성가를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에스페란토어로 준비된 성가.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성가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네. 28장 구름이 가리어도거든요. 구름이 가리어도를 네, 네. 에스페란토어로. 네. 아. 리투아니아 세계대회에서 제1회 원불교 네. 분과를 열 때 그때에 리투아니아인들로 구성된 성가 합창대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성가를 리투아니아인들이 사부 합창으로 준비를 여러 곡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온무님 부인인 비다를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가 네. 이루어졌는데 그 분가에서 이 성가를 부르는데 이 성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성가를 에스페란토어로 성가를 듣는데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너무 아름다워. 우리 성가가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아. 그래서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감동에 저희들이 눈시울이 가슴 찡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도 이제 만나면 28장 노래를 네. 그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부합창은 아니지만 네, 네 명이 하음이 네. 잘 안 되는 사부.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동을 받아. 네, 연습을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아 멜루 마슬루노 에스고브라 테델라 누바 지아메 사마스 볼로 에츠라차 테데세쿠라 에츠피도에 롤플로라 술라수다 프란플로말조 도키엘 미포르게수스 라엠 로 콘데리아코 기아 미레이로 살로 프로메시다 트라물타비 미소피라스미안테 엠플론 야라네스톤델라닌.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화음에 대해서. 전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항상 그때의 네.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불러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아. 아니, 또 실제로 네. 그렇게 들립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아름다운 네. 추억을 간직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에스페란토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성가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간단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홍성조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회장님 역할을 맡으신 거죠? 예, 세 번째는. 세 번째. 예. 야, 자, 이제 세 번째 회장님을 맡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목표나 바램에 조금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바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선빵, 네, 그리고 그 원불교 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네. 지속해서 지금처럼 세계 에스페란토 시스토들이 한국에는 원불교만 있는 것처럼. 좀 더 인연을 넓혀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계속 좀 저희들이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종교연합 제가 오우모토하고 주로 하고 있는데 이웃 종교들과도 같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간행물을 그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법문이나 교리를 실어 보냈는데 아까도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서가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지금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법문이 나오면은 바로 번역하면 바로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종이로 된 기관지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기관지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네. 저희들 홍보도 하고 또 교리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원광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 저희 염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7, 8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몇 년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쳤습니다. 네. 또다시 좀 재개되었으면 그때도 많은 분들이 배우셨거든요. 네. 네, 그런 말에만 하나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원불교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는 분들의 최종적인 바람은 저희들이 원불교를 에스페란토계에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원불교에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제 교화에 좀 도움이 되자. 저희들의 바람이 있다면 교학과의 프로그램 중에 네. 좀 에스페란토를 넣어줬으면. 그래서 교무님들이 배우시고 국내 교화할 때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혹시 나가서 교화를 하실 때에 네. 이거를 활용하시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상파울로 교당을 개소식을 했었을 때에 네. 거기에 누가 오시겠어요? 근데 그때 브라질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들 현지인들이 네.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셨거든요. 네.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좀 계속 신자로 남아 있었으면 이제 저희들 성성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 교당 설립이나 또는 분위기 잡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활동할 때에도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교학과에 좀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적어도 동아리 활동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었으면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 목표와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고맙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봉원 교무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불교 에스페란토 외에는 교무님들의 모습이 솔직히 좀 많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무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어려움들이 또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교무님께서는 꾸준히 에스페란토회와 함께 할 수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원불교 교무로 처음 발령을 받으면 네. 저희는 부교무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교무 4년, 그 다음 보좌교무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에스페란토 세계대회가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네. 근데 큰 행사가 항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려요. 근데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리는 그 기간에 각 교당의 청소년들 훈련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네. 그래서 부교무님들이나 보좌교무님들이 담당하는 담당 교화가 청소년 교화잖아요. 그래서 교당에 계시는 교무님들은 이 세계대회에 참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나 이렇게 예비 교무님 때 이런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교무가 됐을 시에 그 에스페란토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교무님들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어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기관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요. 네. 대학 법당이나 이제 온부리교 총부 근무를 오랫동안을 해서 그 기간에 또 윗분들의 배려 속에서 그런 세계대회나 국제선방을 이렇게 해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쭉. 예, 네, 그리고 네. 또 그 어려운 중간에 그 좀 그 여건이 쉽지가 않아서 네. 아, 못 가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경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저희가 세계대회를 나갈 때 개인 사비로 나가요.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연금도 많지가 않은데 네. 그걸 모아서 거기 세계대회 갔다 오면은 다 이제 전 재산이 탕진이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이란 네. 표현이면 엄청난. 네, 네. 네. 그래서 네. 쉽지가 않아서 힘들다 그만둘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온불교의 또 상징이 여자 교무님 정복이잖아요. 네. 온불교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여자 교무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님, 남자 교무님은 영산 김상희 교무님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여자 교무는 저 혼자라서 힘들어도 또 별 수 없이 또 온불교를 알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사명감으로 많이 했어요. 자, 다음은 우리 훈타원님과 범타원님께 네, 공동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토로서 이렇게 에스페란토의 활동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사실 네. 굉장히 힘들죠. 그 이제 마음은 뭐 5만 대를 다 가고 싶어요. 아. 국제 세계 대회도 그렇지만 네. 국내 뭐 남강 학교나 뭐 이렇게 저기가 많이 열리거든요. 합숙이. 네. 근데 그때마다 다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어디 대회 참석하는 것보다도 우선 네. 입문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내기도 어렵고 네. 그런데 마침 지금 요즘에 익산에서 후진 두 명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만나면 뭐 살루톤하고 보난마테논 해갖고 아침에 좋은 아침 하는 그런 인사도 하고 네. 헤어질 때 지스레비도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게 굉장히 기뻐요. 네. 제가 이런 막 우리 한국말보다 에스페란토로 서로 인사하고 네. 이제 문자를 줄 때도 이렇게 보난 녹톤 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네. 요즘 그 후진들 말이 아, 진짜 에스페란토를 배울 걸 이제 늦었다고 그렇지만 늦었어도 네. 좋다고 그러는 이제 상황인데 그 같이 공부하면서 법정이 더 들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뭐 세계대회나 이런 선방이나 이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마음을 내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 범타원님. 네. 네. 아, 저는 이제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좀 네. 말씀할 때까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8명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 국제선방과 온불교 분과와 온불교 홍보를 지금 하고 전사로 뛰고 있어요. 네. 그런데 후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후진이 필요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원불교일 때문에 교도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원불교 교도 중에서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분들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보시는 원불교 교도님들 특히 60대 이하면 더 좋아요. 50대도 안 늦어요. 60대도 하긴 영사님 60대이시죠. 60대도 괜찮습니다. 네. 저기 에스페란토를 좀 배우셔가지고 네. 이제 에스페란토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저희 원불교 에스페란토도 있고 서울 정토유관으로 연락해도 좋고요. 서울 저기
서울 문화원 에스페란토 문화원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네. 에스페란토 문화원 하면은 모든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셔가지고 네. 좀 에스페란토를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저희 뒤를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60대가 되어가지고 오늘 달라고 내일 달라요. 또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정토위원이잖아요. 네. 정토위원은 가장이에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직업을 꼭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직업을 가지면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 에스페란토 공부를 할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네. 아무래도 외국 언어잖아요. 그런데 집안 살림하랴 직장 다니랴 또 이렇게 어디 딱 앉아가지고 에스페란토를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정토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점도 있어요. 이제 남편 교무가 적극적으로 이제 에스페란토가 필요하다. 세계 교화를 위해서는 네. 그거를 믿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당신 잘해, 잘해, 항상 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고 최근에는 이제 남편 교무까지도 에스페란토에 입문을 했어요. 60대가 훨씬 넘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의 재능을 갖고 이제 사진 찍는 걸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동참을 해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제 남편 교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렇게 에스페란토의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분께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이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우리 훈타원님 울음 멈추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네.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갖고 있던 감정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네. 몰랐던 것들도 새롭게 더 알게 되고 네. 당연한 것들도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감동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시고 네, 우리 교무님은 어떠셨나요? 네, 또 이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또 이런 사명감도 더 생기고요. 또 이 기회가 굉장히 또 옴불교 에스페란토를 알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옴불교를 이 방송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를 저기 에스페란토에 올리면 전 세계로 또 예,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옴불교와 더불어 전 세계 에스페란티스토들에게 또 옴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흡족한 시간이네요. 야, 너무 정확히 깨틀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범타원님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저는 이번 출연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긴장을 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그랬는데 막상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이렇게 작가님하고 PD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MC 모시는 네. 옆에 계시는 분도 이렇게 중간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아 NG가 나면 다시 하라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정말 하나도 NG를 네. 안 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중간에 제가 또 요청을 해도 그대로 편하게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다른 모임에서 참여를 하셔도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 그럼 우리 또 오늘의 청일점이시잖아요. 우리 그럼 홍성조 회장님께서 사실 이제 저희 운수회장에 출연하실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아, 여기 나와보니까는 이렇게 좋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홍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갑자기 주문을 드리신 거라 좀, 예. 네, 긴장. 어제 저녁에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넷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좀 짜보자고 그랬는데 작전? 다른 얘기 하다가
뭐 제대로 다 못하고 왔는데 오늘 쭉 얘기하는 도중에 보니까 네. 어제 했던 계획의 50% 정도밖에 안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중간에 많이 다른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참 고마웠는데 참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스러웠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가시게 하시네요. 그리고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30여 년 동안을 에스페란토를 쭉 원불교회에서 해왔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그 통사라고 해서 원불교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큰 통사 편집 중에 원불교 에스페란토 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여러 같이 교도님들이랑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자료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야, 자료의 중요성. 카톡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는데 네. 거기다 올리면 네. 그냥 순간적으로는 다 만족하고 좋은데 막상 나중에 그걸 기록물로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좀 구닥다리 같지만 홈페이지가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네. 근데 그건 잘 사용하지는 않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어렵게 해가지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동안에 못다 했던 다른 주변 이야기하며 그 풋풋하게 저 숨어 있었던 감정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네. 너무 행복하고 어떤 이제 출연 교섭이 오더라도 네.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쭉 정리를 해서 오시면 여기 작가님도 그렇고 또 진행하시는 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그냥 끌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서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참여를 하십시오. 아, 야. 정말 최고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편안한 방송을 위해서 이 의자도 침대로 좀 바꿔볼까. 아니, 그냥 뭐 그런 생각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편안하셨나요? 네. 네. 조금 그래도 아쉬우시죠? 약간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그런 것도 또 있네요. 네. 하다 보니. 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또 거리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출연을 해주실 거죠?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운세정에서는요, 에스페란토의 이야기처럼 원불교 안에서 인연을 맺고 추억을 나누는 도반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음방송 TV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세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반들의 따뜻한 추억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